반지 어디로 숨었어? 반지. 반지 뭐해? 반지 졸려? 반지 졸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느지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세탁기 소리가 아마 들릴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아침 일과들을 보내고, 이불 빨래를 한번 하고, 오늘 다락방 새 이불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아야 될 이불들을 빨고, 지금은 수건을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는 사실 넣는 것도 너무 귀찮고, 개는 것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몰아서 한 번에 할때 그냥 다 해버리는 게 좋아가지고, 오늘 좀 몰아서 빨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친구들이 집으로 송년회를 하러 오기로 했어요. 사실 송년회는 아니고 한 친구가 최근에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겸사겸사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집에서만 보내는 브이로그가 될것 같고요. 저는 빨래 돌려놓고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대충 말린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약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집안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아침은 지금 먹지 못했지만 아마 저녁에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참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그냥 그래놀라라도 좀 먹어볼까요? 사실 지금 좀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먹는 게좀 좋겠죠? 오늘도 역시나 요왕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어쩌자고 이렇게 큰 요거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큰 요거트를 사면 유통기한이 사실 이런 유제품류들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요거트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딸기잼 섞어가지고 딸기 요거트로도 먹고 그래놀라랑도 먹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람수를 잘 보고 사야겠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시켜먹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게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약간 자메이카 통닭도 먹고 싶기도 하고 슬쩍 제안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어제 사실 피자를 먹긴 먹었는데 저는 사실 피자순이라서 치킨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자도 지금 살짝 또 먹고 싶어요. 어제 먹은 피자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도미노 피자로 시켜서 먹고 싶은데 무슨 메뉴를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지가 화장대에 그 파우치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반지가 좀 작아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잠자는데 살짝 불편한가 봐요. 얼른 먹고 자리를 옮겨줘야겠어요. 반지가 제가 가는 곳만 따라가면서 잠을 자거나 놀거나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줘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편집을 조금 하다가 반지 용품들을 또 구입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장바구니에 열심히 담았어요. 제가 스튜디오 얼라이브에서 물그릇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 너무너무 큰 사이즈로 구입을 해버린? 근데 다행히 보니까 그 높이 자체는 반지가 이용하기에 편한 높이여가지고 그냥 라지 사이즈는 사용을 하기로 하고 또 생각보다 반지가 그 물그릇 안에 있는 걸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거실에 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 스튜디오 얼라이브 브랜드가 되게 예쁜 그런 고양이 강아지 식기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쁜 게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달빛 식기 세트
스몰로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반지가 물그릇을 계속 없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식탁 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그 먹이 퍼즐이 있는 게 애기들한테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먹이 퍼즐 장난감도 구입을 했었는데 그 장난감 난이도가 반지한테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완전 쉬운 이제 먹이 퍼즐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먹이 퍼즐 중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게 계란판에다가 먹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 먹도록 하는 그런 퍼즐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건 이제 계란판 그냥 사서 계란은 먹고 남은 계란판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너무 예쁜 이 달걀판 먹이 퍼즐 세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쁘기도 하고 또 재질 자체가 세라믹이라서 그 계란판은 계속 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재질도 조금 더 안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게 물그릇도 5만원이거든요. 달걀판 먹이 퍼즐 세트도 5만원이 넘고 거의 6만원이라서 고민이긴 한데 한번 사면 잘 쓰긴 하니까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지 엄마 돈 열심히 벌게 결제가 완료가 됐어요. 아마 또 하울 영상으로 브이로그마스에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자식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다 이런 건가 봐요. 아 귀여워. 방금 기지개를 켰거든요. 너무 귀여워. 기지개 킬 때 발가락을 이렇게 쫙 펼치고 기지개를 켠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 안 귀엽지만 반지가 안 귀엽습니다. 친구가 올 때까지 저는 편집을 조금 더 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곧 올 것 같거든요. 저의 발에 기대서 구름이 나는 반지. 귀여워.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우리 애기? 진짜 귀여워. 우리 고양이. 저걸 물고 올라올 생각을 하지, 귀염둥이가? 천재 고양이. 우리 애기 천재예요, 그죠? 너 천재야? 예뻐라. 레몬을 썰게. 와, 라몽이가 레몬 썰어준다. 너무 싫어. 저희는 오늘 반지를 보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 조명이 딱 마음에 들군. 우리 레몬을 많이 먹을까? 응, 우리 많이 먹었잖아, 저기. 나 레모네이드로 먹잖아, 거의. 알지? 너무 웃겨. 라몽아, 도와줘? 아니. 해본 말이야. 이미지. 이미지 관리. 그니까. 너무 티났어, 짜증났어. 그래? 어떻게. 티안나게 물어볼걸? 너무 티나게 물어봤나? 너무 연기 톤으로 물어보는. 라몽아, 도와줘? 아니, 그런가. 그거야, 절대 안 도와줄 건데. 맞아. 나무가 내 엉덩이 무겁지만 말은 해볼게 이런 거지. 한 방울 얼음 있어. 왜 얼었대? 짜자. 그래. 역시 리더야. 오늘의 리더. 레몬은 안 나? 아 맞다. 안 쏘. 부족해. 리더로서 약간 부족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 탈락입니다 당신은. 오늘 리더 대항전하자 우리.
제한전까지 어. 난리 날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난 질 수 없어. 위하여! 소공이의 퇴사와 이직과 행복을 위하여. 너무 좋은데? 레몬이 한쪽에 튀어나와 있어. 맛있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짜잔! 오늘의 음식은 대방어랑 연어회 그리고 너구리. 지금 열심히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오, 잘 끓였네. 평가. 평론가. 아,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어 오늘. 이거 먹어볼까?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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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태자 이직 축하. 딱 한 자만 하는 거지, 이거? 어. 괜찮은데? 다음 축하할게. 안 떠오르면 계속 그거 해야 돼. 진짜 괜찮지 않냐? 진짜. 근데 나 회가 이렇게 실하게 온 데 처음 봤어. 그니까. 맛있다.